또 다른 고려무쌍 양규장군. 안녕하십니까, 역사적 그날입니다. 소드마스터 무쌍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척준경입니다. 하지만 척준경뿐 아니라 고려시대에는 유독 무쌍 소드마스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척준경, 왕건의 치트키 유금필, 13인의 결사대 김경손, 그리고 여요전쟁 당시 활약한 양규장군이 있습니다. 양규장군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고려의 명장입니다. 이번에는 여요전쟁의 영웅 양규장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10년 거란의 성종은 강조의 난을 빌미로 40만 대군으로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이 당시 거란은 동북아 최강대국이었으며 문화 수준도 높은 국가였습니다. 이렇게 거란이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이었으며, 거란 백성들은 군사훈련 없이 대부분이 병사로 동원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무기와 식량도 백성들 개인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강력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거란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수는 100만 정도로 추산이 되며, 당시 고려와의 전쟁에는 그중 40만을 동원했습니다. 1010년 11월 거란군은 압록강을 건넌 후 흥화진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흥화진을 지키고 있던 장수가 양규장군이었습니다. 양규장군은 고려 현종대의 무장으로 강감찬 장군의 눈에 띄어 병사에서 장수로 등용된 인물입니다. 거란군은 흥화진을 포위한 후 맹렬히 공격했지만, 양규장군은 이에 굴하지 않고 수천의 군대로 7일간 40만의 대군을 막아냈습니다. 이에 거란 송종은 20만 대군으로는 계속 흥화진을 공격하고 나머지 20만을 이끌고 통주로 남진했습니다. 통주에는 고려의 권력자 강조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부대를 세 곳으로 나누어 진을 펼친 후 거란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란 송종의 20만 대군과 고려 강조의 30만 대군의 전투는 거란 기병을 무력화시키는 전법을 구사한 고려군의 우세였습니다. 그래서일까 강조가 방심을 한 것인지 이후 거란군대의 급습에 방비하지 못하고 본진을 점령당했고, 그 자신도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고려군은 대패를 했고, 이날 목이 베인 고려군의 숫자만 3만에 이를 만큼 참패를 당했습니다. 강조 휘하의 수많은 고려 장수들은 목숨을 잃었고, 포로로 잡힌 강조는 세 번에 걸친 회유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강조에게 대승을 거둔 거란 송종은 양규 장군에게 강조가 작성한 것처럼 해서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양규 장군은 "나는 왕명을 받고 왔으니 강조의 명령은 받지 않겠다 라고 하며 이런 제안에 거절하였습니다. 1010년 12월 거란군은 남진하여 서경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때 양규 장군은 흥화진에서 정예병 700명을 선발했습니다. 양규 장군과 700결사대는 20만 대군의 포위를 뚫고 통주로 향했고, 이때 통주에 숨어있던 패잔병 1000명이 양규 장군에게 합류합니다. 군사가 1700명으로 늘어난 양규 장군은 거란군 6천여명이 주둔하고 있는 곽주성을 급습에 함락시킨 후 거란군 6천을 모조리 죽이고 포로 7천명을 구해 통주로 옮겼습니다. 곽주성의 수복은 거란군의 보급로를 차단했기 때문에 고려군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만약 거란의 수중에 곽주성이 계속 있었더라면 보급로를 확보한 거란군의 공격으로 고려의 운명은 풍전등화했을 것입니다. 이때 거란 성종의 군대에 의해 서경성이 함락되었고, 1011년 1월 1일 거란군은 고려 황도인 개경마저 점령했고 성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전황이 위급해지자 고려 대신들은 항복을 권유했으나 강감찬의 반대로 항복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려 조정에서는 사신을 보내 친조를 청했고, 이에 거란의 성종도 이구실로 고려인 포로 수만 명을 인질로 잡은 후 군을 퇴각시키기로 했습니다.
사실 거란군도 장기적인 전투와 보급로가 멀어져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란 퇴각 소식을 들은 양규 장군은 그들이 재침할 것이라 생각해 퇴각하는 거란군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1011년 1월 18일 모로대에서 급습하여 거란군 2,000명의 목을 베고 백성 3,000을 구했고 1월 19일 이수에서 거란을 공격하여 거란병 2,500의 목을 베고 백성 1,000명을 구출했습니다. 1월 22일 여리참을 급습해 거란군 1,000의 목을 베고 백성 1,000을 구했으며 여러 차례 공격으로 양규 장군은 수많은 거란군을 죽이고 고려 백성들을 구해냈습니다. 이동안 양규 장군은 6번을 싸워 2,000병력 중 절반을 잃었고 거란군 1만의 목을 벤 고려 김숙홍 장군의 병력이 2,000 정도 있었습니다. 양규 장군과 김숙홍 장군이 합세해 그들의 군세를 보니 3,000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양규 장군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어도 양규 장군의 공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적의 보급로를 차단했고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여 고려 백성을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규 장군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전투를 벌여 잡혀가는 고려 백성들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1011년 1월 28일 퇴각하는 거란 선봉부대가 애전에 이르렀을 때 양규 장군의 부대는 급습하여 거란병 1,000명 이상의 목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거란 송종이 이끄는 본대가 양규 장군의 군대를 공격해왔습니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이날 하루종일 전투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전투는 해가 질 무렵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칼의 날은 무뎌지고 화살까지 다하자 한 명의 거란 병사라도 더 죽이기 위해 그리고 구출한 고려 백성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양규 장군과 결사대는 거란 진영으로 돌격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온몸에 화살이 고슴도치처럼 박혀 모두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던진 것입니다. 양규 장군과 그 휘하 병사들이 활약에 고무된 흥화진의 병력들은 전열을 재정비해 압록강을 도하하던 거란군을 맹렬히 공격했고 이에 수많은 거란군사가 물에 빠져 죽었고 항복했던 모든 성을 수복할 수 있었습니다. 양규 장군의 전투 소식을 들은 고려 현종은 피신해 있던 나주에서 개경으로 다시 돌아와 거란과 맺은 굴욕적인 약조를 폐기했습니다. 이에 거란 송종은 대노하지만 양규 장군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려사에 적혀있는 양규 장군의 활약상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 종결 후 현종은 양규 장군에게 공부 상서를 추정하였으며 부인에게는 교서와 함께 양곡 백석이 하사되었으며 아들 양대춘에게는 교서랑을 제수하였습니다. 이후 1024년에 사만후 벽상공신에 책봉되었고 이후 문종 12년에는 양규 장군의 영정이 공신각에 걸렸습니다. 2차 여요전투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양규 장군. 하지만 이런 양규 장군이 강감찬 장군이나 서희에 비해 덜 알려져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적은 병력으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끝까지 전투를 치른 고려 무쌍 양규 장군. 이런 양규 장군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가 고려의 또 다른 소드마스터이자 무쌍인 양규 장군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양규 장군을 잘 몰랐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알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역사적 그날이었습니다.